네, 흡연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차일피 이 금연을 미루면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 충격적인 TV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배를 끊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전 끊지 못했죠.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겁니다. 담배 끊는 것은 힘들지만 끊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주요 TV 채널을 통해 방영되는 금연 광고 더 늦기 전입니다. 끝에 보건복지부라는 자막을 보기 전엔 영화나 다큐멘터리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흡연의 폐해를 점잖은 말로 경고했던 지금까지의 착한 광고 대신 충격을 주는 불편한 광고를 택한 것입니다. 청소년을 겨냥한 유튜브용 광고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죽음의 게임을. 전 세계적으로 금연 광고의 트렌드는 좀 혐오스럽거나 불편하더라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폐해 그리고 장기의 손상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흡연 행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TV 광고와 함께 제작된 버스 부착용 사진도 꽤나 충격적입니다. 복지부는 피울 때마다 보게 되는 담뱃갑에 혐오 사진을 부착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어 흡연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돌려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기봉입니다.